저희가 네. 오늘 네. 핫도그 택시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 그쵸. 말 그대로 택시를 태워드리는 거예요. 번개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번개 모임이죠. 이런 게 바로 번개? 번개팅? 네. 네. 번개팅 하는 거죠. 아니 방금 누가 네. 캐나다 와주세요 이러고 캐나다 달러를 후원하셨는데 아 그래요? 캐나다는 못 가요. 네 캐나다는 못 가고요. 아니 지나가다 즉석으로 한번 가볼까요? 헌팅을 하자고요? 아니 헌팅 그 표현이 왜 그래요? 아니 즉석으로 네, 헌팅이라니요. 즉석으로 헌팅하는 거 같기도 하고 헌팅이 아니죠. 즉석 떡볶이가 뭐 그럼 헌팅이에요 그러면? 헌팅 떡볶이 네. 아 여기 길에 이렇게 불법 주차하고 계신 분 때문에 지금 차가 정차됐어요. 이럴 때는 빵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따갑게 운전하시면 안 되죠. 4시 20분에 합격하는데 집 데려다 주세요. 오케이! 지금 여고생이 합격기를 도와드러 진짜 가고 있습니다. 우선 미대 입시 준비. 미대? 야 미대 오케이 완전 미대 기대 미친 겁나 좋으시겠다 유유유 이러시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인데 그분한테 한 얘기겠죠. 아 그래요? 네. 여러분 지금 저희 다 왔거든요. 근데 여기 정찰서 앞이라서 그래서요? 좀 살려야 되나요? 좀 그래요. 예. 빨리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? 네. 근데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집이요. 집 데려달라고 그런 거예요? 진짜 택시 정도 생각하신 것 같은데. 평소에 누구 팬이었어요? 네, 왔다 갔다 했어요.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죠? 왜 왔다 갔다 해요? 약간 처음에는 네. 대열님이 너무 네.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이동님 웃겨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핫도그 스튜디오 보고 약간 다시 대열님 멋있었다가 네. 오락가락 했어요. 평소에 핫도그 뭐 때문에 좋아했어요? 초반에 왔을 때 한 10몇만? 네.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멈출 줄 알았거든요. 네. 나중에 들어오니까 78만인 거예요. 오. 그래서 아 최근에 다시 보시기 시작하셨구나. 네. 근데 계속 보긴 봤어요. 틈틈이. 그 뭐 미대 준비하신다고 혹시 제가 네. 들었는데 맞나요? 아 맞아요. 현대미술? 아니 뭐 저 뭐야? 과학미술이요? 네. 무슨 미술이에요? 기초디자인이라고 해서. 아 디디. 디디를 잘하는 남자애가 디디 보이잖아요. 아씨 여자애는 디디비. 기디비. 누가 더 웃겨요 실제로 보니까? 와. 아니 왜 그걸 왜 물어봐요?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요. 아니 몇 명한테 물어봐요. 다 그럴 거예요. 왜 그래요? 표하는 학교가 어디예요? 숙대. 숙대. 숙대 머리. 대학 비하하시는 거예요? 아 왜 뭐가 대학? 뭐가 대학교예요? 뭐야? 뭔가 대학교예요. 우리 학교보다 10배 좋은데. 저는 진짜 갈 수만 있으면 여대 갔어요. 혹시 비하하신 거예요? 뭐가 비하예요? 다비지 비하? 근데 네. 수업 중인데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봤어요? 나 저 고3이라서 수업을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수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사람이 좀 쉬고 공부도 하고 집에 가서도 쉴 거죠 근데 첫 번째 자료를 이용해보세요. 지금 집에서 쉬면 언제 공부할 거예요? 원래 모든 고3이 다 들어갔어요. 고3들도 쉬는 시간에 핫도그 TV도 잠깐 보고 그러는 거죠. 그럼 네. 학교에서 핫도그 TV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예요? 솔직히 애들과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 근데 애들이 공부하는 거 바쁘니까 저는 고3이니까 좀 태극기 그렇겠지. 예. 여기서 내려줘도 돼요? 네 이쪽으로 내려야 될 거야 위험하니까. 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. 네 좀 재미없었으면 좋겠어요. 아이 진짜 아이, 너무 재밌었어. 방송을 살렸어. 네. 진짜요? 나보다 재밌다. 나보다 잘 가요. 잘 가요. 안녕. 근데 진짜 재미없었는 거 아니죠? 에이! 오 어땠어요? 택시 컨텐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스케줄 되는 대로 택시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안녕.